자, 4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2y는 13을 푸는데 x 플러스 2y가 13에 y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마이너스 2를 넣었다. 잘 생각해야 돼. 이것의 y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2를 넣었다 그랬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랬을 때 y의 개수를 어떤 수를 잘못 보고 풀었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y 대신에 y의 개수, 2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 2 대신에 뭐만 넣어? 잘못 봤는데 뭘로 잘못 봤는지 모르잖아. 다른 미지수로 넣어요. 첫 번째 식은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네. 그 다음, y의 개수 2를 잘못 보고 뭘로 풀어, 뭘로 잘못 봤대요? 안 나왔으니까 그냥 미지수 나보면 잡으면 돼. 2, x 플러스 m, y, n 13. 이해 가냐, 안 가냐? 이렇게 풀었더니만 x의 값이 얼마 나왔대? 마이너스 2가 나왔대.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버려요. 오케이? 네. 그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여기다 y값 나와 안 나와? 여기다 y, x 대신 마이너스 2 넣어봐. y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여기다 그럼 x값하고 y값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어봐. 그럼 m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거야 전략은. 이해 안 가요? 이해 갔어? 네. 진짜 이해 갔어? 네. 예린이 이해 갔어? 네. 그럼 건너뜁니다. 네. 잘 봐. 눈빛급 문제는 잘 나와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 제가 건너뛰고 설명할게. 이거 밑에 거 시계에서 이걸로 잘못 봤지? 이거 잘못 봤지? 여기 잘못 봤고 이거 나왔지? 네. 그럼 기역 시계 있고 니은 시계 있고 놓칩시다. 네. 왜 x는 마이너스 2, 니은에다 넣어야 돼? 기역에다 넣어야 돼? 잘못 본 거에다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다 넣어야 돼? 기역에다 넣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해가 안 가? 건너뛰고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주영 이해 안 갔어?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위에 거 시가 그대로 쓰고. 네. 그럼 여기 x 플러스 2y는 13이라고 했는데 2의 개수를 뭘로 잘못 봤잖아. 네. 이렇게 잘못 봤다고 쳐봐. 그래서 어떤 x의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여기 이 m으로 잘못 본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거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답 나와 안 나와? 답 안 나오잖아. m값 안 나오잖아.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답 안 나오니까 어차피. 그 여기다 넣어버리면 무슨 값이 나와? y값 나오겠지. x의 숫자로 채워진다고 생각해봐. y값 나온다. 나오겠지. 그럼 y값 나온 거를 이 통째를 이제 뭐에다 넣으면 여기다 넣어버리면 m값이 나와 안 나와? m값도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네. 이해 가? 네. 그러면 이제 생략하고 얘기하겠다. 이 과정을, 1년의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얘기하겠다고. 눈빛 공문증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식 잘못 보고 이거 나왔다 그랬지. 그럼 x는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어디다 넣어야 돼? 잘못 보지 않은 식, 그렇지. 기억에다 넣는 거야.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 선생님 어쨌든 하나를 잘못 보고 풀었는데 이 나온 해가, 이 나온 해가 여기다 넣어도 되는 해예요? 넣어도 되는 해지? 맞잖아. x 플러스 mi라고 잡으면, 뭘 잘못 본 거를 m으로만 잡으면 얘는 어차피 뭐야?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거잖아. 네. 얘만 잘못 봤을 뿐이지. 얘를 만족시킨다는 얘기잖아. 네. 아, 기억에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네. 이게 눈빛구 문제에서는 이게 작업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넣어? 기억식에다 넣고 y값을 구하고 완벽한 식 나오면 니은식에다 넣어서 n값을 구한다. 예, 잠깐 봐봐.